뮤지컬 페인 팀에도 와이드 산타가 찾아가신대요. 크리스마스. 옷을 입고 있더라고 이거를. 이렇게 또 여러분들 만나뵙고요. 선물을 정말 갖고 왔어요. 축하드려요. 아, 네. 오,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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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요. 네, 요거 제일 큰 건데. 아, 그렇습니다. 네. 저도 모르거든요, 사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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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걸이! 야! 아니, 우리 옆에 계신 은혁 씨가 한번 감아주세요. 감아달라고. 네, 감아주세요. 꽉, 꽉 까야 보여주세요. 발이 일어나. 이게 사주시고요. 아, 잘, 잘, 우리 킹오피 깔창과 그리고 네. 우와. 괜찮으세요? 이거 고품격 우레탄으로 만든 겁니다. 이거 어, 되게 좋은 거야. 그럼요.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네, 그럼요. 정말로요. 구이 힘든 거예요. 충격 흡수 팍팍 해드립니다. 춤을 100시간 추셔도 괜찮네. 멀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필요했어요. 아, 정말로요. 네, 이거는 뭐 어떤 남성분들의 머스트해브 아이템이거든요. 은혁 씨 내년에도 쑥쑥 잘하시길 바랄게요. 본업은 가수, 하지만 뮤지컬 무대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낸 스타들이 있습니다. 자, 와이드 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손호영이고요. 전 트랙스의 정모. 네, 슈퍼주니어 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Yeah. 보면은 이 세 분이 어울릴 듯하면서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G.O.D 선배님들의 음악을 그렇죠. 듣고 자랐잖아요. 대선배님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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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연륜이 네. 느껴지는 선배님. 아이돌계 조상님 같은 어떤 그런 선배님과 차례상도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럽고 네, 이제 조상님에서 자꾸 화살이 확 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의 희망과 꿈을 노래한 뮤지컬 페임. 노래와 댄스 실력은 물론 연기까지 소화하며 환상의 무대를 보여줬는데요. 되게 좀 이 배역이 좀 탐났다. 굉장히 탐났던 역할이 있어요. 우리 슐로모 메첸바움을 맡은 우리 정모 형의 역할인데 하는 게 많이 없어요. 하는 것도 많이 없는데 뽀뽀를 두 번이나 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건 혼자 다 가져가요. 원래 엘리트 집안 자제들은 그렇거든요. 몸쓴 거 사실 많이 안 해요. 어, 몸도 많이 안 쓰고 어, 이렇게 이런 표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날로 먹어요. 은혁 씨의 흑심 다 들켰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구슬땀을 흘린 페임의 3인방 더 기대할게요.